여러분들 쿠가 안녕하세요. 쿠라입니다. 오늘은 전에 소개했었던 옵티머스 프라임과 제트파이어를 합체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체니까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 없겠죠?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합체! 제일 먼저 제트파이어부터 우선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와 게틀링을 분리시켜줍니다. 그 다음 얼굴 양 옆에 있는 수염을 앞으로 가져와줍니다. 그런 다음 어깨암억,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판넬을 비클모드 때와 똑같이 앞으로 가져와줍니다. 그리고 등에 있는 판넬을 위로 다시 가져와서 고정시켜줍니다. 양쪽에 있는 날개는 쭉 펴주고 등에 연결했던 벨트 파츠는 분리시켜줍니다. 그리고 등에 있는 커버, 이거는 조인트를 딱 분리시켜줍니다. 사운드 기믹 스위치가 좀 민감하다 보니까 가지고 놀 때 좀 이렇게 실수로 켜지는 일이 있으니까 이것도 주의하면서 해줘야 되네요. 그리고 비클 모드 때처럼 몸을 쭉 펴줍니다. 그리고 팔 부분, 이거는 일단 기수 부분을 옆으로 쭉 펴주고 위로 올려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요게 양 옆으로 오면은 합체했을 때 어깨 암호가 되죠. 그런 다음 가슴에 좌우로 펼쳐져 있는 이 파츠를 앞으로 가져와 줍니다. 그리고 밑에도 옵티머스 고정용의 파츠가 있으니까 이것도 들어 올려주고, 다리는 반전시킨 다음 발을 접어줍니다. 그리고 발 앞꿈치랑 뒤꿈치가 연결되어 있는 파츠가 따로 움직이는데 이것도 살짝 이렇게 가동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옵티머스는 일단 이 등에 있는 판넬들, 이거를 전부 펼쳐줍니다. 딱 등의 판넬을 정리하기 전의 모습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등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면은 그 다음은 다리, 발의 조인트를 딱 분리시켜줍니다. 이제 제트파이어와 합체시킬 건데 가슴에 있는 거리에 맞춰 우선 옵티머스의 등을 딱 걸어주고 조인트에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발파츠도 조인트에 맞춰서 연결합니다. 그리고 복부 부분에는 벨트 파츠가 있으니까 이거를 앞으로 가져와서 고정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합체는 전부 완성이 되었고, 아까 분리했었던 지팡이와 이 판넬은 서로 연결하고 안에서 포구를 꺼낸 다음 이런 식으로 접어줍니다. 또 뒤에는 그립이 있는데 이거를 전개하고 팔에 달아주면은 제트 옵티머스용의 라이플이 되죠. 그리고 한쪽 팔에는 제트파이어의 게틀링을 달아주면은 이걸로 제트 옵티머스의 완성입니다. 변형이 꽤나 심플하면서도 꽤 박력있는 합체를 했는데, 그럼 이제 바로 디자인을 보도록 하죠. 기본적인 실루엣은 제트파이어라는 큰 틀에 옵티머스를 태운 듯한 그러한 인상입니다. 비슷한 로봇으로 타임로봇, 섀도우 알파 같은 그런 느낌의 합체라고 하면 될까? 합체를 하긴 했지만 제트파이어에 그냥 걸쳐있는 그런 느낌이 강한 이미지입니다. 극중 이미지랑 비슷하냐 그렇게 또 물어봐도 약간 좀 다르긴 해요. 그래도 원체의 변형이 복잡하고 원작 재현이 잘 되어있는 로봇을 합체까지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이야기라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옵티머스의 조형도 괜찮다 보니까 전혀 이상하거나 그래 보이진 않아요. 다음으로 크기는 디럭스 클래스의 제즈와 그리고 마스터피스의 옵티머스,
그리고 범블비입니다. 제트파이어로 깔창합체를 한 만큼 킬은 가장 크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또 가동을 보도록 하죠. 우선 머리가 좌우로 움직이고 어깨가 움직이고 팔꿈치가 움직이고 고관절은 아무래도 여기서 가동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하반신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즈샷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편에 걸쳐 리뷰한 무비베스트 시리즈 옵티머스와 제트파이어의 리뷰였습니다. 각 개의 로봇은 정말 원작 그대로의 느낌이 잘 살아나게 굉장히 멋진 제품이었는데 합체는 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아쉽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완구로서 나쁘지 않은 합체라고 생각했기에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었고 이 영상을 보고 또 마음에 드신 분이 계신다면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자,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은 좋아요와 구독 꼭 잊지 마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죠. 쿨하였습니다.